반갑습니다. 소중한 나 찾기 나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나는 강사다 제20회고요. 오늘은 우리 인천에서 굉장히 또 아리따우신 여성분이 오셔서 여성 강사님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만의 블로그 컨셉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게 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한 4시간 간 것 같아요. 4시간? 뭐 긴장도 되고 좀 설레이고 만감이 교차 했을 것 같네요. 강의 준비는 얼마나 하셨어요? 강의 준비는 이제 나영구소님이랑 잡은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저희 잡은지 네네. 좀 일찍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잠시 망각하고 있다가 네. 7월 초에 이제 알게 됐어요. 네. 사실 오늘이 첫 오프라인 강의여가지고 거의 한 달을 준비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혼자 이제 강의한 짜보고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보고 하는 네. 한 달 동안 계속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강사님들 보고 보니까 강의 기간이 너무 길면 또 힘들고 짧게 해서 바로 하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며칠 주고 드리는 게 너무 많이 나오면 계속 신경만 쓰고 그죠? 아니 좋았어요 저는. 그쵸, 그 자료 만들면서 계속 본인도 과거로 돌아보게 되고 막 생각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변화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럼 이번에 강의 주제를 블로그 컨셉으로 잡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블로그를 한 기간은 오래는 안 됐거든요. 얼마나? 10개월 정도 10개월? 됐어요. 네. 근데 제가 10개월 정도 블로그를 하면서 이제 보면 나영선님도 블로그를 하시잖아요. 네. 저도 블로그를 하고 진짜 블로그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맞죠. 주변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왕 하는 거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재밌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네네. 그럼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 좀 저는 저만의 색깔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한 부분은 혼자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10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어느 정도 질문도 하시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웃분들의 질문을 좀 토대로 강의하는 걸 짰어요. 그럼 이웃분들이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어떤 건가요? 좀 어려워하시는 점을 물어보시는데 이 컨셉 관련된 거는 본인이 블로그를 어쨌든 하신 지 꽤 됐는데 내가 나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그렇죠. 내가 그 컨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펌플링은 어떻게 처음에 컨셉을 정하셨나요? 라고 그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셨었어요. 네. 좀 목적이 뚜렷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렇게 네. 비밀 댓글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으셨고 그래서 좀 그 정도 저보다 이제 조금 더 늦게 시작한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짰거든요. 그렇죠. 우리 뭐 왕초보에게는 초보가 제일 좋은 스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맞습니다. 블로그를 정말 하고 싶은 마음만 있지 선뜻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블로그를 어떻게 개설하시는 분들 그것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만들어만 놓고 첫 글을 못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10개월 동안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서세요. 그 10개월 동안 경험과 노하우가 굉장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뭐 그 초보분한테 너무 막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가르치기 너무 또 수준이 아마 부담스럽잖아요. 초보분들의 또 마음을. 그럼요. 제일 네,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저도 많이 느낀 게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너무 이렇게 앞서가신 분들은 이렇게 쓰는 용어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렵잖아요. 초보분들이. 그래서 뭐 왕초보한테 초보가 제일 스승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실제로 이제 10개월 정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제 기준에서 이제 방법을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네. 네. 네,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강의를 짜봤습니다. 그 블로그를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조금 좋았던 점하고 나름대로 좀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았던 점은요. 지금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네. 블로그 안에서 저와 어떻게 보면 결이 좀 비슷하신 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소통. 네. 네,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네.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 사실 저 글을 한 5개밖에 못 썼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제 생각이 이렇게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제가 어쨌든 독학으로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맞는지 막 처음엔 그런 작업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카테고리 짜는 거랑 네. 뭐 타이틀 뭐 이런 거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글은 또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저의 그런 지식, 저의 생각을 쌓아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섯 줄을 많이 치셨는데요. 저 옛날에 뭐 한 줄 더, 한 줄, 두 줄 정말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옛날 거 보시면. 저도 그런 생각 틀을 깨기 오래 걸렸는데, 왜 사람들이 꼭 글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요즘 사람들이 긴 글들 싫어하는데, 그죠? 네. 그것도 좀 고정관념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긴 것도 저는 그걸 네. 좀 보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죠. 힘들죠. 이 본인은 최대한 열심히 썼는데 보는 분들은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좀 힘들거든요. 너무 길면 사실 그렇죠. 집중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맞아요. 우리 명언들은 다 짧잖아요. 짧지만은 임팩트가 있고 뭐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듯이 괜히 뭐 주저리주저리 많이 써봐야 핵심도 없고 짧게 오히려 짧게 쌓였으면 더 핵심과 들어가는 것 생각하고 그 저는 뭐 짧게 쓰는 게 습관이 되다 못했다 보니까 이 정도 블로그 하나 쓰는데 10분 잘 안 넘기거든요. 되게 짧게 잘 쓰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을 짧게 쓰는 게 5,400개의 글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이 많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200개 안 되거든요, 글이. 네네.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굳이 뭐 우리가 뭐 잘 쓰려는 마음만 우리 불러가면서 뭐 이걸로 뜯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기 기록하고 자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기 만족으로. 요즘 저도 이제 주로 이렇게 강의 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글을 쓰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내가 안 지치고 재미있게 오래 할 수 있는 비결 같아요. 우리가 뭐 남을 위해 막 성공을 쓰다가 언젠가 지치게 마련이잖아요. 그것도 네. 바닥이 나기 마련이고. 계속 신경 쓰고. 내가 그분에서 뭐 했는지 기록하고 내가 느낀 점 쓰고 그냥 나를 위해 글 쓰다 보면은 3년, 5년, 10년도 가고 네. 그 과정에서 정말 성과나 기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직장을 곧 퇴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앞으로 네. 이제 사실 저는 뒤가 없어요. 이제 저는 직장 다니면서도 제 기준에서는 최대한 해볼 수 있는 선에서는 많이 직접적으로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정말 사표를 이제 아예 딱 던진 상태다 보니까 아 진짜 나 이제 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더 집중적으로 좀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밥벌이 제가 해야 되고 맞아요. 제가 제일 찾아가야 되고 정말 이제 정글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딪혀 보면서 계속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만 15년 하고 이제 네. 올해 초에 사표제가 나왔었는데 네. 되게 두렵고 막막했었거든요. 네. 제가 뭐 사업이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그 당시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나와 보니까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또 다른 기회랑 그 단계가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또 이제라도 이렇게 독립해서 한다는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잘하고 계시니까. 아 그런가요? 네. 잘하고 계셨죠. 마지막으로 이제 블로그를 이제 하고 싶은 분이나 이제 하시고 계시면서 좀 컨셉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네. 뭔가 좀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사실 블로그는 제가 조금 10개월 정도밖에 안 해봤지만 진짜 이건 장기전인 것 같아요. 블로그를 뭐 돈을 버시고 싶거나 그러셔도 최대한 이제 그런 걸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약간 처음에 습관을 들인다는 생각으로 습관. 하실 때 그런 게 중요하신 것 같고 네.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저도 이렇게 짧지만 어쨌든 나영수님이 주최하는 이런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나를 드러내고 표현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작은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순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아, 매우 좋은 말씀이네요. 네. 자, 그거 보니까 볼수록 참 이쁘시고 표정도 잘 받고 피부도 좋으시고 참 좋습니다. 네. 오늘 뭐 두 시간이지만 이제 마음 편하게 너무 네. 뭐 긴장 부담 가지도 없이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하면서 네. 편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하게 즐겁게 재밌게. 하기를 바라면서 네. 네, 앞으로 이제 가시는 길 항상 제가 응원하고 지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일은 항상 밝습니다. 그러니까요.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